2023년 10월 31일 화요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가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경험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샬롬, 주님의 평안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에베소서가 마무리됩니다. 바울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으로 말미암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며 바울은 성도들에게 매 순간 성령 안에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전신갑주에 기도라는 무기를 더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기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면 이 자리를 지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100번, 1000번 입이 닳도록 강조를 해도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본문에서 모든,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를 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중심적인 사고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로 바뀌어 나가는 작업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나는 A라는 것을 위해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B가 될 수도 있습니다. A는 더 쉽고 편한 길이지만 B는 힘들고 어려운 길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는 A가 아닌 B를 선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기 위한 과정인 기도는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발판을 만들 뿐 아니라 모든 것들을 매 순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순종하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부담이 되기도 하고 마음을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많은 기도자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을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피할 길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물으며 구원의 길을 위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처럼 예수님도 모든 일들 매 순간 기도를 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지 못한 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과 동일했을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바울은 이와 같은 연약함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매 순간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기도란 영적 전쟁에서 이미 승리하신 채 통제하고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전투를 위한 힘을 공급받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목숨을 걸고 지키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분별하게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 영적 전쟁을 하는 우리에게 마귀가 가장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흔들리게 하는 것이 마귀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하지만 새벽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를 통해 하루를 시작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방어벽을 세워줍니다.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는다면 지금보다 더욱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신앙을 습관처럼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지는 않지만 하루를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짧게라도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삶이야말로 바울이 18절을 통해 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바람과 가르침을 중심으로 정돈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더더욱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이 새벽입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울은 혼자만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해 그리고 바울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이어서 권면합니다. 바로 중보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18절 끝부분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19절 20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바울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3장 1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바울은 현재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기도의 요청을 한 것은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감옥 안에서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는 자가 되도록 기도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18절에서 모든 일, 항상 기도하라는 것을 권면하는 것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갔기 때문에 이와 같은 권면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삶 속에서 지켜 행했기 때문에 에베소 교인에게 함께 해달라고
중보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보다 악조건에 있었던 사람이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할 수 있기 때문에 권면한 것이 아니고 상황과 환경에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에베소 교인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저는 유년부 사역을 하며 중보의 기도 힘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1년 반 정도 매주 목요일 저녁 8시 줌으로 모여서 삶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때로는 시간을 내는 것이 어려울 때도 있고 온라인으로 모여 기도하는 것이 과연 능력이 나타나게 될까, 힘이 될까라는 의문을 가질 때도 있었지만 서로를 위해 그리고 유년부 공동체를 위해 기도를 하자 큰 힘이 나타나게 된 것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기도할 힘조차 없어 쓰러지고 넘어져 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닐까요? 내가 기도할 시간도 없이 바쁘게 살아갈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바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중보 기도의 힘은 아주 큽니다. 바울 역시 개인의 기도를 넘어 중보 기도의 힘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세워진다는 것은 혼자의 힘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것 역시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기도란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과 모든 순간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열매를 맺는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합니다. 여전히 나의 유익 또는 세상적인 것에만 마음을 두고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 방향성을 바꾸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지키기 위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를 찾고 지킬 때입니다. 또한 나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기도가 필요한 사람과 장소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기도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특별히 기도에 대한 권면을 했습니다. 우리 또한 개인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특별히 추워지고 있는 날씨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이웃을 위해 몸과 마음의 병으로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의 이웃을 위해 우크라이나 땅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을 위해 기도가 필요한 곳을 위해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잊지 않고 세상과 싸워 이기는 그리스도인, 나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기도함으로 함께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기도자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뜻과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무장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삶 속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의 중보자로서 사명감을 각자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서로를 위해 기억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기도하는 하루, 성령 안에서 기도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